무명을 밝히고 7월 5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 초대석 오늘은 제10회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숙의 공모에서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윤수분 원만신 불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윤수분 불자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옆에 멋진 거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윤수분 불자님께서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 존경합니다. 언제나 함께 잘 다니시는 절이나 또 네. 같이 다니는 데는 삼사순례 네. 그 12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학교 와. 딱 그만두고 직장 네. 그만두고 12년을 같이 네. 전국에 좋다카는 저는 웬만하면 다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을 했어요. 아. 12년 만에. 자, 직접 우리 남편 네. 거사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야불 장희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야불 불자님. 불명 오늘 처음 씁니다. 아, 반야불. 엄청난데요, 반야불. 네, 지혜 부처님이신 거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언제나 함께 이렇게 아까 12년을 또 같이 순례 다니셨다 했는데 늘 이렇게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반야불 부처님? 봉사 빼고는 늘 같이 네. 있습니다. 봉사는 근데 왜 같이 안 가세요? 그건 또 내가 건강을 있어서 좀 투자해야 되니까. 아, 봉사만 빼고는 늘 같이 가시는. 네. 오늘 방송국에도 오늘 출연 같이 해주셨는데 자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숙의 공모전 시상식 다녀오신 소감 우리 윤수분 불자님 어떠셨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분이 넘치는 상이라 어쩔 네. 줄로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네.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 우리 옆에 거사님께서는 상 받을 때 연락 받으실 때 같이 계셨었잖아요. 진짜 두 분 같이 꿈에도 전혀 생각도 못하신 거죠. 예, 집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네.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6월 20일 시상식. 아무래도 우리 윤수분 불자님이 제일 큰 대상, 총무원장상 받으셔서 축하도 제일 많이 받으시고 그날 뭐 주인공이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총무원장 스님이나 옆에서 어떤 말씀 축하 많이 해주시던가요? 총무원장 스님과 큰 네. 대덕스님과 축하객들이 수상 한호성에 신행숙이가 화면에 비칠 때마다 네. 손뼉과 한호성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앞에 사실 이숙 불자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대상 받으신 우리 윤수분 불자님 사연 소개될 때 너무 울컥해서 너무 막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요. 네. 와, 우리 거사님도 같이 행사장에 있으셨는데 그날 행사장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1시까지 오락해서 네. 가보니까 몇 분 와 있지 않았어 좀 네. 설렁했는데 네. 2시가 다 돼가니까 네. 총무원장 스님들과 대대스님들 네. 또 친지들 꽃다발이 네. 막 가져와가지고 오시는데 네. 그때 그야말로 네. 저도 감동했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제가 이기 때문에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보살님 잘 둔 덕분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보살님 우리 그날 이제 시상식 제가 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념 촬영 때 보통 스님들께서 앞에 앉으시고 우리 수상자들 뒤에 서는데 그날 진짜 주인공들이시던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앉으시던데. 총무원장님이 네네.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로 네. 수상자들을 앞에 앉으라고 하고 네. 자기들 뒤에서 가고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나갈 때도 일부러 또 우리 불자님 부르셨다면서요. 예, 불러가지고 예. 나와서 스님들한테 인사 좀 해달라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나가시는 분들에게. 아, 나가시는 분들에게. 와. 강당 바깥에 나가실 때 네. 전부 다 큰 스님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BBS 사장님 네. 모두 다 네. 그런 분들만 오시는데 와, 이걸 가문의 영광이라 해야 되나요? 무슨 영광이라 해야 되나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 참 대상지도 못했고 네. 또 막 그날 가보니까
역시 대상이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가슴이 뭉클하고 아마 그날 현장에서 그 사연 접하신 분들이 역시 대상은 대상 받을 만은 했다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정무선님이 너무 감사했어.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시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신행숙이 공모에 참여하게 됐는지, 왜냐면 아까 남편 반해불 거사님께서도 집사님이 이렇게 글 잘 쓰는지 몰랐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냥 확 한 번에 써지게 된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 네. 일기 쓰듯이 좀 해달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럼 일기 평상시 때 좀 안 씁니다. 안 쓰시고. 아, 근데 옛날에 이런 일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또 예. 전혀 일기도 안 쓰시고. 쓸 수 없었다니까. 네. 아, 이렇게 또 참여해서 상까지 받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상이 0.1%도 생각 안 했습니다. 0.1%도 생각지 못했다. 그 과정들을 옆에서 우리 또 거사님 보셨으니까. 참 글을 네. 자기가 쓰는데 네. 저도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아이디어는 또 본인이 내고 네. 스토리는 제가 자기가 또 옆에서 저도 따듬었어요. 강의를 하고 그랬지만 수상에 대해서는 예. 전혀 아니라 꿈에서 그냥 없었습니다. 네. 아니, 신행숙의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된 항목들이 있는데 감동, 바람직한 신행 방향 제시, 진실성, 구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뒤에 최종 수상작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윤수분 불자님 작품이 만장일치로 네. 대상에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아마 행사장에서도 신행숙이 심사위원장 성화스님께서 네. 당선작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신행을 이어왔는지 잘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윤수분 불자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는 종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다는 그런 말씀. 뭐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0.1%도 생각지 못했다는 말씀에 어쨌든 대상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정말 안 믿어지셨겠네. 안 믿으시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너무나 감동적.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네. 그때 옆에서 같이 계셨잖아요. 예, 저도. 안 믿으셨군요. 전혀 놀라서 네. 기절했다고 하면 좀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만큼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보살님이 이래 글을 써가지고 네. 이런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현세나 내세까지도 이런 일이 있겠나 싶고 아. 그러면서 네. 이게 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더욱더 불교를 네. 열심히 믿고 또 정진해야 안 되겠나 네. 그런 마음이 더욱더 생겼습니다. 네. 자, 제목이 아들을 가슴에 품고 행복한 불자 되겠습니다죠. 그게 정확한 제목인 거죠. 이 제목에서만 보더라도 뭔가 감동이 클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보살님이 직접 한번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 네. 사실은 이 글을 쓸까 말까 싶어서 네. 펜을 들었다가 놨다가 몇 번이나 하다가 네. 아이고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이 또 안 있겠나 그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 그만큼 망설이시다가 더 힘든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자는 예. 마음에서 펜을 드셨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불의의 사고로 이른 아들에 대한 아마 그런 그리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나. 우리 거사님이 좀 도와주시죠. 지금 숙이 내용을 말하면 네. 첫째는 불교의 인연, 네.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회의감,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 네. 그다음에 신행생활을 했는데 네. 주 내용은 사실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픈 마음, 네. 그걸 우리가 기도로서 지금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네. 뭐 첫째 붙다고 사사불공이나 하니까 집에서 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그 그런 원력의 힘으로서 그 네. 얼음을 참고 네. 오늘까지 부부가 이래 참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네. 같이 생활하고 이래 살아온 힘이 원력이 됐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지 뭐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사고나 네. 폭포에 네. 물 받다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기념일에 공일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네. 네. 저 포항에 무슨 폭포입니까 그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열어 갔는데 네. 자기가 컵을 가지고 물 받아달라고 했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아. 그랬어요. 1등 네. 아들이었어요. 1등 아들. 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지금 신문이 있어서 읽어보면 나름대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전생에 무슨 나쁜 죄를 지었기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내게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예의 바르고 효심도 지극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원만하여 늘 학급의 선두에 있었던 1등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어엿하게 성장해서 공립대학교의 공과대학에 진학했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2학년이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을 잃고 나니 죄 없는 부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불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싶어 절에 갈 생각, 살고 싶은 생각, 일체의 세상이 모두 싫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필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다니던 절에는 나가지 않고 있었다. 인연이 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모든 일이 나로 인해 빚어진 것 같다는 자책의 심정은 더욱 깊어졌다. 좀처럼 일상이 복귀되진 않았다.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딘가 의지할 곳이 절박했다. 하지만 다시 옛 신행 사찰로 돌아갈 의지가 없었고 새롭게 인연이 닿은 곳으로 나서자니 발걸음이 조심스럽기만 했다. 이 막막하던 시기에 떠올린 것은 새벽 기도였다. 17년 다녔던 사찰에서 지속했던 것은 새벽 기도였다. 슬픔에 빠져만 지내지 말자고 남편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두 사람은 집에서 매일 새벽 일어나 참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불교를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그리고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지금 정말 이 긴 내용에 지금 부분만 살짝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그때 불의의 사고로 아드님을 잃은 그 심정, 뭐 어떤 말로도 참 위로가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봉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살 행으로 바로 승화시킨 거네요. 네, 우리 윤수분 불자님. 근데 글 쓰시면서도 아드님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도 아마 그 당시 때 그 기억들 생각 나실 것 같습니다. 하룬들 지 네.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야지. 네, 벌써 지금 꽤 시간이 흘렀죠. 겁나 광생하라고 몇 분이나 네. 해놔놓고도 또 이름 불러보고 네. 또 이름 불러보고. 네, 우리 거사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건가요? 모든 것이 네. 주님 인연불 믿고 갔을 때 네. 내하고는 인연이 다 됐구나. 인연이 다 됐구나. 먼저 가서 그런 사람을 시작하느라 나는 내가 없어서 남한테 더 네. 열심히 굳건하게 살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네. 사생한 사무관 시험에 네. 공부를 했지.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원력이 나는 물론 일면에 섭섭하지만은 이미 벌써 내하고 인연이 다 된 것은 네. 끝난 거다. 끝났으니까 네. 너는 네고 나는 내대로 네. 살은 좀 네 생까지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네. 아침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 지금 보니까 또 여기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고통을 극복하게 해준 새벽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니 하루하루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올리는 일상은 우리 부부에게 무척 자연스러운 일과이기 때문이다. 천수경을 시작으로 가족 축원을 하고 금강경 1도 화엄경 약찬계로 기도하고 나면 1시간 30분이 훌쩍 지나간다. 도반의 권유로 2000년 1월부터 시작했던 영축총림 통도사의 성보박물관 인등 기도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동참해온 법회 기도하다. 또한 신행단체에 가입해 3사 성지순례 동참하면서 마라도 기원정사, 설악산 봉정함, 강화도 보문사 등 전국 사찰에서 참회 기도를 이어올 수 있어 감사했다. 나이 80세를 바라보며 나는 세 번의 천일 기도 성취를 발언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천일 기도를 진행 중이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하루 전날인 5월 26일은 2차 천일 기도의 800일 회향이 된다. 이번 천일 기도 동안에는 하루 금강경 7독을 발언하고 실천 중이다. 새벽과 저녁에 각 1회씩 독송하고 낮에 5번을 독송하려면 하루라는 시간도 빠듯하다. 차 마시기를 좋아해도 당분간은 멀리하며 틈나는 대로 금강경을 펼치려고 한다. 이때가 이제 5월 26일 전에 지금 800일 회향이라고 이제 그럼 지금은 기도를 얼마나 지금 진행하고 지금 계신 건가요? 이게 이제
2000일 다 돼가고 네, 아, 2000일. 1000일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응, 800일 아. 지난 지가 7월 26일. 아, 7월 26일. 응. 금강경 칠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네네. 낮에 다섯 번. 낮에 다섯 번. 응. 오늘 거사님, 그럼 거사님도 항상 같이, 같이. 기도를 하시는. 응. 네. 아침 기도는 네. 같이 하고. 네. 읽는 건 따로따로. 아침 9시 오전 기도. 오전 기도는 그거는 네. 집사님 근데 아, 하고 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네. 참가 열심히 가고 따로 또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뭐 각자 기도해야 네.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 건강경을 읽으면 네. 건강경을 이제 낮에는 다섯 분, 네. 아침 저녁으로 두 분, 그리 일곱 분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만 하고 그 다음부터 세 분만 읽을래. 아니 근데 지금 나이 80을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77. 그런데도 이렇게 47년생.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제10회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숙의 공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인 대상 총무원장 받으셨는데 상 받으시면서 물론 감사 인사 또 소감도 발표하셨겠지만 고마운 분들에게 또 이번 기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더 정말 옆에 네. 계시는 우리 남편 네. 네, 그리고 네. 딸 네, 우리 네. 사이하고 네. 각각 있는 사람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 딸도 네. 열심히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결혼한 딸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사찰을 소개해 주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행생활하는 딸과 예. 가족이 늘 고맙다. 아, 불자지만요. 너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냥 집 사람은 네. 통도 가는데 네. 딸도 데려가고 네. 싶지만은 네, 네. 애들이 지금 그렇죠.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하니까 네. 뒷바다 때문에 시간이 네. 거의 안 되고 네. 지도 지 나름대로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가서 네. 니는 그러면 오후에는 또 가까운 피아노 레슨 하거든. 아. 데려가고 네. 네가 애들 다 키워 나오고 나거든. 내하고 네. 통도사 가자. 아.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지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불자 집안인데 각자 이렇게 신행생활을 아 너무 네. 잘해. 따님 자랑도 이렇게 아. 하시고 네 사위 덕분에 또 아. 따님이 이렇게 잘 신행생활을 하는 거 너무 좋다. 잘합니다. 네. 자 오늘 무명을 밝히고 수요초대석에는 제10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행숙의 공모에서 대상인 총무원장상 수상한 우리 윤수분 원만신 불자 그리고 남편 우리 거사님 반야불 불자님 오늘 처음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두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수분 불자님은 처음 불교와 인연 네. 저가 네. 신우에 하는 네. 가게를 받아가지고 네. 결혼해갖고 네. 자그마한 가게를 받아갖고 내가 그걸 받았어 해가지고 네. 그 우리 앞 정류소가 돼가 네. 차가 한 10대 정도 돼 아. 그렇게 장사가 너무 잘 돼 네. 그리고 장사를 계속 하는데 네. 법복 입은 분들이 예. 매일 오는 분이 있어 오. 그냥 어디 가나 가 그래 우리 집 근처에 있어 밀교 정각사 그래서 아 우리 집에 가까웠어 됐다 싶어서 네. 나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남편도 산모관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래 절 더딘 게 안 빠지고 17년을 다녔습니다. 17년을 다니시고 네. 그래 다니갖고 네. 이따가 그 형님들이 네. 많이 배운 분들이라 그래갖고는 통도사 박물관을 가져가더라고 그래 전력기도 네. 네. 인등기도를 갖는 게라 그래 아. 그거 가서 하다가 보니까 본사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아, 동도사에서 네. 또 법명이 아까 이제 원만신. 아니, 정말 원만신. 네. 좋은 불명 받으셨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이제 또 보살행, 바로 봉사해온 원력 보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불교지구협의회 소속으로 8,000시간 이상 봉사하셨네요. 네. 어떻게 그런 봉사는 시작하게 되셨어요? 40대 중반부터 했어. 네, 40대 중반. 네. 지금 77세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30년을 대단하시네요. 그럼 어떤 봉사를 하신 건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네. 노인들 자제병원에 네네. 모욕은 우리가 안 시키고 네. 모욕 시킨 난 후에 네. 로션 발라주고 아, 네. 아픈 사람 옷 입히고 옷 입히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아픈 팔부터 먼저 끼우고 단추 잠가주고 네. 그런 건 다 하고 그것도 요령이 있다면서요. 네, 요령이 있어야 돼. 그냥 바로 넣는다고 넣는 게 아니고 거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배우셨군요. 예예. 예. 그리고 그거 하고 네. 또 헌혈 캠페인 하고 헌혈 캠페인 네, 일주일에 두 분 헌혈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는 예, 거네요. 그래서 캠페인 이제 네. 그 뭐로
피켓 들고 네. 부전 도서관 앞에 네. 네. 거기 가서 아 부전 도서관 앞에 네. 고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러시군요. 전에는 이제 뭐 적십자 이래서 뭐 태풍이 오다든지 피해 지역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요새는 또 그런 게 없으니까. 어, 네. 그때 있으면 또 그것도 가서 봉사들 하고 네. 할린도도 가고 가족도도 가고 뭐 이랬는데 큰 수해 있는 데는 다 갔어요. 다 가셨군요. 네. 수해 지역에. 전에 그때 오염난 충남에 네. 네. 그 가서도 예. 그때는 다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그래도 봉사를 계속하시고 네. 8천 시간 이상. 그런데 우리 뭐 윤수범 불자님 옆에 계신 우리 거사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봉사는 안 하신다 하셨는데 어디 봉사하는지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좀 안 된 네. 이야기지만은 네. 물론 뭐 부부간에도 어떤 뭐 나름대로 지킬 게 뭐 있겠지만은 네. 저희들은 뭐 오픈입니다. 아, 다 오픈을 네? 하셔서 뭐 저도 뭐 오픈이고 예. 자기도 예. 그럼 내가 자기 한 일을 네. 오늘 내가 너 어디 가는 걸 내가 다 알고 네. 뭐 전화도 이래서 전화는 네. 누구도 안 가니까 네. 내가 받아가지고 네. 체크해가지고 오면 보고 드리고 예. 사실 오늘 섭외 전화를 윤수부 물자님께 드렸는데 우리 바로 반야불 우리 거사님과 통화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저희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도 또 박주자 회장님 출연하시고 그때 이제 같이 또 오셨다고요. 예, 바로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불교자를 넣어서 불교지구협의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참 그 대단한 하나. 거잖아요. 전국에 하나. 전국에 하나. 바로 그 주인공 함께. 박주자 회장님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 참 박주자 회장님 회향하셨잖아요. 작년에 또 출연하셔서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학교 동기인데 중학교는 동기고 네. 조금 나이가 조금 많아서 네. 그만 이제 졸업하시고 그리고 우리 원력보살 우리 원만신 불자님은 계속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다른 봉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관자재 요양병원에서 목욕 후에 이렇게 옷 입혀주시는 그 봉사 가서 몇 시간을 하시는 건가요? 하루 두 시간. 두 시간. 응. 아. 캠페인도 두 시간. 캠페인도 두 시간. 응. 너무 사실 힘들면 또 건강에 이렇게 좀 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래도 그거 가면 저거. 네네. 젊은 사람이라. 그러세요. 다 누가 있으니까. 아. 젊은 사람도 누가 있어.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겨우 네. 환갑된 이런 사람들도 누가 있는 사람 몇 명 있어. 네. 근데 그 환갑된 분을 참 이른 77세 되시는 우리 원만신 불자님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네. 우리 빨리 일어나라 가면 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가고 아,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제 말씀만 들으시고 어떤 봉사인 줄은 알고는 계시고 다 알지 네 직접 하시지는 않고 오픈입니다 오픈이요 이래서 이투족을 갖다가 네.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아, 아예 네. 일 있으면은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다 부처님 값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부들하고 좀 다른다는 것은 네.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지. 아, 대화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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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분이 어떻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필요한지 어디 가는지 뭐든지 그런 걸 갖다가 네. 체크가 아니라 네.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하니까 알 수가 있고 아. 또 가도록 좀 네. 안 된 이야기지만은 네. 시간 급하다 빨리빨리 가세요. 아. 좀 동료도 좀 동료대해주시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소리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잔소리를 하신 줄 알았더니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없다고요. 네. 옆에서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훨씬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방송 같이 오시는 모습 보니까 두 분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 법보신문 기사 보니까 거사님이 평소에 과묵하신데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다고요. 우리 보살님께 이번 기회 감사 인사 또 축하 인사 또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또 해주시죠. 직접. 네. 대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건강에 좀 유의해 주셔서 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앞으로 좀 건강에 네. 유의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기도를 하면 네. 부처님 기도를 하면 네.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하고 내일은 바빠서 못한다 하지 말고 네, 네. 꾸준하게 하면 부처님 법은 절대로 됩니다. 좋은 쪽으로 됩니다. 좋은 쪽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보살님들 정말 네. 기억 있게 듣고 네. 열심히 매일 네. 꾸준하게 용맹정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수분 불자님 아까 그래도 우리 거사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앞으로 좀 건강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남편에게 우리 거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뭐 자랑도 좋고요. 이번 기회에 남편 자랑 네. 아이고 드뭅니다. 네. 저는 분은
오, 진짜 드뭅니다. 예, 예.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잘합니다.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어요. 오, 이거 최고의 칭찬인데 예. 하나도 나무랄 것이 예. 없다. 그건 가찬입니다.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잘합니다. 네. 근데 대화를 굉장히 아까 또 많이 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의 생활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밀이 없어. 비밀. 오늘 아마 이 방송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한 말씀씩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이렇게 대화를 잘하게는 원래부터 이렇게 대화를 잘 하셨어요, 자주? 예, 예. 아. 항상 책만 보고 있어. 네, 책만 보고 있으셨는데 신문 보고. 신문 보고. 근데 대화는 언제 이렇게 또 안 빠지고 잘하셨어요? 내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뭐 다른 일 있으면은 어디 네. 가고 할 때는 꼭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네. 참 드문 분이지. 와, 정말 오늘 드문 부부 우리 아름다운 불자 부부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신행숙이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받아서 정말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아까 성지순례도 같이 가셨다 하셨잖아요. 예, 12년. 12년을 딱 정년하고 아, 직장에. 네. 같이 이렇게 다니셔서 어떠셨어요? 예. 저는 네. 좋지. 저는 좀 절에 가니 좋지. 절에 네. 가니까 물 좋고 공기 좋고 부처님 뵙고 또 스님들 법문 듣고 네. 다른 그래서 저도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라 예. 왜 교회는 남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네. 왜 절에는 남자들이 안 가는지 이 우리 불교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네. 우리도 교회 남자들 면처럼 많이 가면은 네. 자기 마음도 닦고 또 절에도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절 기금도 좀 많이 낼 수도 있는데 네네. 왜 우리는 지금 절이 사찰이고 절이 안 돼가는 이유가 네. 남자들이 간 거사님들이 절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떤 유인책을 해가지고 오도록 네. 하면 좀 불교도 좀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요. 네. 개인 사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또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제 네, 계속 뭐 기도 열심히 기도 하고 열심히. 예, 네. 어려운 걸 다 극복하고 네. 뭐 열심히 용맹증진하는 것밖에 없네요. 네. 우리 거사님도 열심히 기도 같이 함께 하시는 예. 계획이신가요? 해야지. 가는 그날까지. 아, 가는 그날까지. 몸이 허락할 때까지. 예,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서원이자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대상 받으셔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귀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씩 우리 거사님 네, 어떤 인사 남겨주시겠습니까?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굳은 신심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를 하면 몸과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반야불 우리 거사님 말씀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수분 불자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기도는 그래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용맹증진하면 모든 소망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불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 하루도 빠지지 말고. 네. 어떤 상황에도 꾸준히 기도하는 게 불자 자세다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네. 또 봉사 가는 시간 아니면은 네. 4시에 또 앉습니다. 아. 열심히 기도밖에 없네요. 네, 기도와 함께하는 아까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부처님 카페지 모든 게 네, 두 분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멋진 삶 또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10회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숙이 공모에서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윤수분 원만심 불자님 그리고 남편 반야불 불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